기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고 강하게 네, 게인을 잘 먹습니다. 네, 과감합니다. 기타. 오히려 이미지에 비해서 진짜 게인 안 먹는 기타가 잉베이 이런 기타들이고요. Gear Times. 그레츠 기타는 솔리드도 아름답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기타가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팩토리 스페셜 1인데요. 이게 G5237T G거든요. 네. G가 이제 골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Jet FT Single Cut with Bixb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G5230T도 하고요. 5232T도 있어요. 5237T잖아요.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팩토리 스페셜 런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뭐 색상이나 이런 옵션들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그 아이바네즈는 이제 노력하면 그래도 그 얼추 찾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모델명이 의미하는 바가. 네. 근데 이 혹시 그레치에서 5230, 5232, 5237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어떤 브랜드들마다 이제 그 네이밍의 규칙이 보이면 그걸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레츠는 아무리 쌓여도 정리가 안 돼요. 네. 이 네 자리인데다가 앞에 세 개가 비슷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은 그 뒤에 한 자리가 차이가 나는 게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레츠는 모델명으로 인지를 할 수가 없다. 네, 예전에 된 기어들 살펴보면은요, 2021년이니까 거의 이제 3년 전이네요. 네, 3년 전. 네, 73점. 70. 네, 나오네요. 2.5 이렇게 나왔어요. 가성비도 뭐 괜찮게 나왔었고요. 네. 왜냐면 이때랑 지금이랑 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운드 가성비 영역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스펙표 상에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아치드 메이플, 탑 뭐 이렇게 그 정도 차이만 좀, 보이고 네. 눈에 보이는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건 73, 뒤에 건 72.5. 선생님은 액상과당 트래블 트론. 그리고 5232에는 액상과당 트래블 계피가로 트론 이렇게 주고. 이때 그 블랙탑 필터 트론이 사용돼 가지고 저희가 맞아. 이제 트론이라고 드렸었는데. 네. 저 5230에는 필구 트론. 네. 5232에는 필수구 트론. 줄 한 줄 병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색상이 달라진 오늘 팩토리 스페셜 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2cm, 무게는 3.93kg, 두께는 48에 52, 탑이 나와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가 82mm인데 여기 좀 그 도브테일이랑 좀 만나가지고 조금 더 크게 네. 측정이 됐어요. 네. 탑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체인버든 마호가니입니다. 듀오젯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넥은 마호가니에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튜너. 예. 너트는 신세틱 보너스에 42.86mm 가지고 있고요. 예. 지판은 로럴입니다. 네, 지판 공열반 지름은 305mm. 예.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블랙탑 필터 트론 이거 동일하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네, 컨트롤은 투 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예. 포지션입니다. 예. 빅스비 BSO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앞피코 볼륨이 오고 뒤피코 볼륨이 오고 이게 마스터 톤이고 이게 마스터 볼륨입니다. 네. 합격.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앰프고요.
레드락. 좋습니다. 자, 공간계를 좀 섞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네. 쭉 잘 들어봤고 마샬 날 소리를 한번 모니터 해봐야겠죠. 우와, 마샬 갑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고 강하게 네, 게인을 잘 먹습니다. 네, 과감합니다. 기타. 오히려 이미지에 비해서 진짜 게인 안 먹는 기타가 잉베이 이런 기타들이고요. 이거는 생긴 거에 비해서는 화끈화끈하게 먹네요.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게인 예. 좋습니다. 바로 선생님한테 한 줄만 드릴게요. 이게 되게 뭐랄까 육향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좀 빈약하게 생겼잖아요. 네. 솔직히 이게 이런 거 잘했으면 좀 빈약하잖아요. 근데 육향이 많이. 블랙 앵거스 드리겠습니다. 블랙 앵거스 네. 알겠습니다. 육향 공감이 되네요. 네. 네, 저는 방금 전에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했던 말 그대로 한 줄평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하이게인 은하게. 네. 좋네요. 아, 은하계 기타예요.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4.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5 해서 74.5. 2021년보다 오히려 점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델명을 보고는 어떤 기타인지 알 수 없는 G5237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ZFT 싱글 컷 with 빅스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